구프랜드 부동산 뉴스입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 공원변에도 카페와 음식점 등 상권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휴먼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경의선숲길 개장 후 주변에 카페와 음식점 등이 들어섰지만 용도 규제로 대상지까지는 상권이 확장되기 어려웠는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경의선숲길 공원변 건물에 일반 음식점이 허용돼 공원변 전체로 상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그러니까 116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월세 지원은 8월 말부터로 복지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 7월부터 시작된 세종특별자치시 집값 하락세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세종시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0.08%로 지난해 7월 26일 마이너스 0.09%를 시작으로 3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간 가격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공급 확대와 가격 급등에 따른 매수세 위축이 꼽히는데 전문가들은 기업 이전 등의 호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분간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대전이 6.9%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6.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평균 수익률이 4.2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0.1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대선 이후 한 달 사이 약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42,924건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달 9일 52,286건에 비해 17.9% 줄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가격을 낮춘 급전세 등이 빠르게 소화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토지 거래량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61만 8천 필지로 지난해 대비 26.9%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빙하기가 길어진 데다 토지 매수세가 줄어들고 토지 가격 상승으로 투자 요인도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구프랜드 부동산 뉴스였습니다.